여러분의 고민은 교회 활동이야. 사실 이 부분은 대학교 3, 4학년 친구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 그런데 오히려 본인의 스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 1, 2학년 친구들도 당장 시작하는 게 좋아.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줘. 대외활동은 대학생들의 스펙과 진로에 빼놓을 수 없는 활동들이잖아. 그래서 불안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모두 대외활동을 하는데 나는 하지 않고 있는 불안함. 오늘 이 불안함을 해소해줄게. 보통은 대외활동을 찾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런데 에브리타임 어플을 이용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어. 대학생들이라면 이 어플을 쓰고 있을 텐데 매번 시간표 짤 때만 들여다보니까 잘 안 봤지? 에브리타임 하단으로 가면 대외활동과 공모전에 대한 정보들이 아주 많아. 이것들만 참고해도 대표적인 대외활동은 놓치지 않을 수 있어. 스펙업은 여러 가지 대외활동을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야. 아마 현재 가장 유명한 대외활동 공유 카페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는 매일 꾸준히 대외활동의 일정들이 올라와. 그 덕분에 나의 시간과 계획, 스타일에 맞는 대외활동을 찾아서 할 수 있지. 이렇게 대외활동들을 찾았다면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또 준비해야 할 수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정보가 중요해. 이전 활동들에서는 어떻게 면접을 보았는지, 어떤 사람들을 뽑았는지 등을 한번 찾아봐. 그리고 최대한 솔직하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해. 자신을 꾸미려고 하기보다는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너를 더 잘 표현하는 방법이야. 그런 모습으로 면접까지 임한다면 뽑힐 확률이 더욱 올라가겠지? 성인이 되고 이제 드디어 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근데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까? 당연히 고민이 있을 거야. 지금 시간은 내가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환상을 깨보려고 해.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봤을 아르바이트이자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아르바이트이자 결국에는 다시 되돌아가는 아르바이트라고 알고 있지. 카페는 정말 설거지옥이래.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음료를 만드는 것 같지만 정작 믹서기 씻고 컵 씻고 온갖 것들을 다 세척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 그건 참 좋은 점이라고 뽑았어. 그리고 카페마다 다르겠지만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이 따로 있으면 그 외의 시간들은 여유롭게 보낼 수 있으니까 좋다고 하더라.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었던 학생들도 많을 거야. 이 빵집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빵 냄새가 싫어진대. 진짜 진심이라고 하더라. 빵집 아르바이트는 시간마다 일의 강도가 다른데 오픈조를 하게 된다면 무조건 피하라고 하고 싶대. 아무래도 이 빵이 나오는 시간대이다 보니까 더운 오븐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포장을 하고 있어야 한대. 하지만 그 시간이 여유롭지 않고 계속 빠르게 해야 하니까 힘들 수 있다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집 아르바이트를 하면 가끔 빵을 공짜로 주실 때도 있고 사장님마다 다르겠지만 생일 때는 케이크도 무료로 주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참 좋은 것 같아. 꿈과 환상의 나라들!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아르바이트는 누구나 한 번씩은 꿈꿔왔던 아르바이트일 거야. 근데 정말 꿈과 환상의 나라일까? 이 놀이공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매일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대. 바로 인류의 상실. 정말 심각하게 인류애가 사라진대. 그리고 여름이 매우 힘들다고 해. 이 더운 햇빛 아래서 똑같은 멘트를 여러 번 하면서 그 와중에 손님과의 언쟁이 있으면 더 힘들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재밌고 어린이 손님들이 응원해주면 힘이 난대. 그런 점은 참 좋은 것 같아. 우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대학생의 고민은 연애야. 20대 청춘 남녀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지. 하지만 2021학번 친구들은 비대면으로 강의를 시작했으니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줄게. CC란 캠퍼스 커플의 줄임말이야. CC 금지! 이 말은 정말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럼에도 또 말하는 이유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속 후회하기 때문인데 CC를 해보면 알 거야. 정말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장이는 해본 적 있어? 아니, 나는 없어. 나는 주변에서 다들 급고 말리더라고. 근데 안 하길 잘한 것 같아. 이거는 왜냐하면 누구 한 명이 졸업을 하지 않는 이상 마주칠 일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 수업이든 밥 먹는 공간이든.
그러면 서로가 모르는 척 하더라도 주변 친구들이 난리부르스일 때도 있고 아는 선배나 후배가 있다면 더 민망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물론 서로 좋아하는 마음은 숨길 수 없겠지만 CC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신중하게 선택하길 바래. 꽈팅이란 꽈끼리 소개팅하는 걸 말해. 이 단어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현재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 꼭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해봤으면 좋겠어. 많은 사람들이 꽈팅하면 정말 소개팅 느낌이냐고 물어봐. 그런데 이 꽈팅에서 실제로 커플이 된 사람들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 오히려 그냥 다른 과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대학교 1, 2학년 때만 해볼 수 있는 꽈팅을 꼭 해봤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청춘 상담소의 두 번째 고민을 해결해봤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준비한 스페셜 방송 어땠을까?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래. 앞으로 1020 세대의 고민들은 우리에게 맡겨주는 거 알지? 우리가 책임지고 상담해줄게. 그럼 다음에 만나. 안녕!